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리마 컨셉 2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요, 출력은 1900마력에다가 중량은 1.9톤, 그리고 배기량은 0cc예요. 얘는 전기차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상점에서는 200만 달러로 나와있지만 구매가 불가능하고요, 이 차량은 경매장에서 구매하셔야 돼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경매장에서 800만 달러 주고서 구매했습니다. 이 리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유의 라인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미래지향적으로 눈이 몰린 느낌?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사납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안에 리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리막 브랜드 마크.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은 카본 처리가 되어 있는데 막혀 있어요. 왜냐면 이 차량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엔진을 시킬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라인이 뭔가 살짝 복잡해 보이죠.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카본 처리가 되어 있군요. 그리고 휠 디자인이 진짜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가 뭔가 방패처럼 막혀 있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그 앞부분이 이렇게 카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문을 어떻게 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은 위로 열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옆으로 열렸으면은 이 카본 부분이 타이어에 닿았겠죠? 이번에는 뒤에서 한번 볼게요. 와, 라인이 아주 그냥 와, 장난 아니죠 진짜? 뒷모습을 보시면요, 굉장히 시크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사나워요. 눈매를 보시면은 뭔가 살짝 화가 나있죠 이렇게. 그리고 뒤쪽 범퍼 라인 아주 그냥 싹 다 여기 그냥 전부 다 카본이에요, 카본. 그리고 뒤쪽에는 가변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악셀을 밟으면은 얘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뗄까? 보시면은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머리 위로 손을 뻗어도 천장에 손이 닿지 않아요. 이제 내부로 볼 건데요, 보시면은 전부 다 카본이에요. 얘도 카본, 얘도 카본, 이것도 카본, 이것도 카본.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하늘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리막의 문짝인데요, 디자인이 진짜 특이하네요. 뭔가 살짝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핸들은 이런 식으로 D컷 핸들 되어 있고, 하늘색 포인트, 하늘색 포인트, 그리고 계기판은 파란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버튼이 뭔가 좀 적응이 안 되는데 뭔가 좀 예술 작품 같군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보시면은 여기 디스플레이가 하나 떡하니 있고 다른 거는 뭐 그냥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속력이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것을. 하지만 리막은 그 끝판왕에 있는 하이퍼카입니다. 제로백은 1.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15km. 그리고 이 차량은 4륜구동이고요, 처음에 악셀을 밟을 때 핸들을 꽉 잡아야 돼요. 스타트! 핸들 꽉! 뭐였지? 보시면 100km 돌파, 그리고 200km 돌파, 터널 들어가기 전에 벌써 200km 찍었습니다. 그리고 300km 돌파, 어 무서워. 그리고 340km 돌파. 엔진 소리가 없는데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유화감이 있어요. 그리고 415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우 무서워. 제가 기름이 들어가는 차만 타다가 전기차를 타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번엔 가변 스포일러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보시면은 스포일러가 이제 올라올 거예요. 스포일러가 올라오죠. 속도를 줄이면은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부드럽게 내려오는 이 느낌, 뭔가 급할 거 없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와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핸들링에서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 좋으려면 무게가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리막 같은 경우는 1.9톤. 자, 여기서 오른쪽 속도 줄이면서 돌아볼게요. 오른쪽, 어우 뭔가 좀 쏠려요. 바깥쪽으로 핸들이 많이 꺾이긴 하는데 저도 그만큼 바깥쪽으로 많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아예 급격한 코너를 가실 때는요, 몸을 과감하게 확 파고들어야 돼요. 이렇게 과감하게 파고들어야 이제 코너 밖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이번에는 아랍 드리프트 갑니다. 준비하시고,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오케이. 오오오, 아랍 드리프트! 그렇지. 아니, 왜 저절로 움직여? 뭐 하는 거야, 얘? 아랍 드리프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나이스샷!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나이스샷!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전기차다 보니까 딱히 손볼 건 없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범퍼 달아줄게요.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달아주겠습니다.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타이어 폭풀어, 뒷타이어 폭풀어. 그리고 휠 스타일은 대충 가벼운 거로 달아줄게요. 그리고 휠 크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쪽 휠도 마찬가지. 앞쪽 트랙 폭풀어, 뒤쪽 트랙 폭풀어. 다음에 동력 풀어, 차동 풀어.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티로바 풀어, 뒤쪽 안티로바 풀어. 다음에 셰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어.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1.9톤에서 1.5톤으로 그렇다면 구입을 클릭. 지금 보시면 제로백 1.9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13km. 그리고 제가 기어비를 만질 수가 없어요. 얘는 전기차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이어 공기를 빼시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빼고 얘도 빼면 제로백이 살짝 늘어났죠. 최고속도는 약간 줄었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이번엔 제가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먼저 드래그 튜닝하고 올게요. 진심으로 달려야 되기 때문이죠. 보시면 람보르기니 베네도, 아벤타도르, 스피드테일, 이거 왠지 할만하군요. 자, 준비 준비하시고 스타트. 가자 가자 가자.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 마이 갓. 이건 와, 이거 와 진짜, 와 진짜 이거 진짜 진짜네요 이거. 마지막으로 드래그레이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마 컨셉 2, 그리고 아벤타도르, 라페라리, 부가티 베이론, 아제라.
와, 부가티구나 저게. 스타트! 갑시다. 첫 스타트는 당연히 제가 빠르죠. 뒤에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은, 아유, 못 따라오는구만. 뒤에 봐도 되겠네. 나이샷! 끝! 그렇지! 1등!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단거리 직선 코스에서 최강의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